안녕하세요. 피니쉬 워터입니다. 많이들 궁금해하시던 유속 증강 시스템 탄 R타입과 탄 D타입이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. 탄 D타입은 탄 드라이빙의 약자를 칭하여 즐겁고 편한 주행이 되시도록 제작하였으며 탄 R타입은 레이싱 타입으로 탄 D타입의 주요 성능에 파워 레이싱이 가능토록 설계하였습니다. 고객님께서는 각자의 운전 스타일에 맞게 상담 진행 후 선택하시어 장착하시면 됩니다. 기존 제품 등과 다른 방식의 유속 증강 시스템으로 엔진 흡기 한 개의 장착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값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저희 피니쉬 모터는 서울 경기 본사와 충남 천안 총판이 자리하고 있으니 내방하시기 편한 곳으로 전화 예약 후 방문해 주시면 편하고 즐거운 주행이 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. 고객 여러분 감사합니다. 오늘 차량 더뉴 카니발입니다. 19년식이고 이제 키로수 이제 2만 뗐나요? 2만 400 뛴 차량이고 이 차에도 저희 제품들 안 달린 거 달린 거 다 달려 있습니다. E2ID까지 맞죠? 네. 그래서 사장님 뭐 또 우리 유튜브 보다가 야 또 뭐 총알처럼 생긴 신제품이 나오니까 또 이제 달러 오셔서 저희 유속 증강 시스템 탄 D타입 두 개 장착하고 기존에 또 제품 두 개 탈거 하고요. 보험 보상 판매 해드리고 그리고 D타입 두 개 장착하고 테스트 나왔고요. 아까 미팅 시간에 얘기하셨는데 원래 이게 가득 주유하고 우리 거 장착하기 전에 노멀이었을 때는 가득 주유하면 몇 킬로를 700 왔다 갔다 했습니다. 네, 700 왔다 갔다 했는데 저희 거 지금 탄 장착하기 바로 전까지는 몇까지 나왔다 그랬죠? 900은 더 타는 900 정도 타, 900에서 더 탄다고 하니까 얼마를 더 타는 거예요? 700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뭐 한 200 전후가 더 탄다는 얘기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렇게 연비가 좋아지는 것들을 고객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만 들으시면 됩니다. 저희는 과대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. 있는 그대로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지금 탄 두 개 장착하고 나왔는데 느낌 또 어때요? 희한하네 이거. 희한하죠? RPM이 2-300 그냥 떨어지고 이 가속력이 한번 마음먹고 슥 밟으면 속도기가 쭉 올라가는 게 보여요. 금방 붙어요 가속이. 쭉 한번 가보자고요.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발만 대면 나가는 차 됐어요 이 차는. 그리고 기술대표가 좀 보라 그랬던 거 이 차가 좀 곤역을 치렀었는데 얼라이먼트를 다시 한번 그 가서 네.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기술대표가 딱 얘기하는 거는 보고 타시는 게 좋아요. 네. 네. 아, 이 차 죽이는데요 뭐 지금. 잘 나가네요. 잘 나가죠? 네. 또 틀리죠? 또 틀리네요. 또 틀려. 그러니까 저희가 뭐 닮은 자꾸 좋다고 손님한테 강요합니까? 사장님이 와서 더 달고 싶었잖아요. 그죠? 네, 제가 달아. 저희는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. 근데 제품 특성상 조금씩 더 달면서 좋아지는 걸 느끼기 때문에 어디서 더 다시는 거거든요. 네. 지금 오르막에서 거의 90km 달리고 있는데 RPM 1500에서 1400에서 왔다 갔다 해요. 그죠? 네. 아마 그때는 한 2000까지 썼을 거예요. 그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. 그리고 지금 또 기다리시는 고객님은 그 유명한 우리 유튜브에 유명한 또 파주 개인 택시 사장님이신데 처음에 오셔서 라파만 했다가 또 놀라고 그 다음에 또 무동력 하고 놀라고 또 고스트 에어 하고 놀라고 라파2 하고 놀라고 그래서 또 일을 하시다가 좀 다치시고 병원에 계신데 또 저희 유튜브를 보니까 야 또 진짜 제품 같은 제품이 나온 것 같다고 또 달려오신 거예요 파주에서 여기까지. 사장님도 오늘 아침에 수원에서 오셨지만
달고 다 좋아하시기 때문에 오셔서 또 장착하시고 좋아하시는 거거든요. 지금 오르막인데도 그냥 쭉쭉 밀잖아요. 그죠? 아, 얼핏 떨어졌어요. 떨어졌죠? 네. 원래 1,100 정도 했었는데 지금 1,500, 1,400 왔다 갔다. 네. 아마 그것도 떨어질 거고 연비는 더 좋아질 거니까 더 내려가서 직진해서 유턴해서 할게요. 더 좋아질 거니까 좋아지는 거 있고 뭐 하면 전화 주셔서 또 체크해 주시고. 네. 하여튼 뭐 오셔서 많이 다니까 저희도 좋긴 한데. 네. 금액적으로 부담스러우면 우린 막 하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? 네. 그냥 사장님 한번 달았더니 믿음이 가니까 더 달아주십시오 했을 때 달아드리는 부분이니까. 네. 어찌됐든 저희가 하루에 못해도 3-4대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업체에서 자꾸 우리를 갖다가 좀 또 그러고 있는데 그냥 웃고만 있습니다. 저희 뭐 가만히 있으니까 어떤 고객님은 정말 그런 거 아니냐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는 그냥 저희 길 가겠습니다. 그럴 시간에 고객 한 분 한 분한테 차량 한 대 한 대 최선을 다해서 효과 볼 수 있게끔 저희 일만 하겠습니다. 걱정해 주신 분들이 많아요. 자꾸 떠드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. 그래도 뭐 저희 고객님들이 다 아시니까 그죠? 네. 일단은 뭐 더 타보시면 분명히 변화값이 또 있을 테니까 타시다가 전화 한번 주시면 될 것 같고 영상 뭐 길게 찍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그죠? 네. 하여튼 잘 타시고 또 시간 될 때 놀러와 주시고요. 네. 네, 고맙습니다. 네. 네.